2019년 12월 4일 밤 10시 30분입니다. 혹시 소프튼 세누 보시는 분 계실까봐 그냥 잠깐 열어놨는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원, 3만5천원 이상 올라가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. 원래 지금 좀 뭐 데이터 3법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했는데 어때요?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5천원에 처음에 매수해서 수익 엄청 보고 이때 다시 추매해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다가 물려가지고 손실보고 판 종목입니다. 거의 작전주에 가까운데 어찌됐건 그때는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매수했다가 정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.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벌 뻔했다가 예 그때 뭐 이렇게 분할 매수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어쨌든 물려서 나온 종목이고 그 이후에 이때부터 해서 제가 용돈 종목으로 수익을 제법 많이 받던 종목인데요. 매수하신 분들도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가격이면 언제든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호가창 잘 보시고 매도 준비 항상 해놓으셔야 됩니다.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떨어지게 되면 장담드리는데 개인은 못 팝니다. 네. 그래서 호가창 잘 보시고 하한가 나오면 거의 장담드리는데 못 팔 확률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단톡방에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리매매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 이 기준이 없어요. 그래서 30분당 한 번씩 거래가 되는데 이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이렇게 90%까지 갔다가 근데 정리매매는 하실 거면 거의 소액으로 하시고 첫날 그냥 시초가에 그냥 한번 장난으로 10에서 50 정도 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정리매매 마무리는 거의 10원대 아니면 100원대에서 끝나요. 대부분. 그리고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.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등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세력이 물려 있다가 털기 위해서 그 보통 시작되면 거의 7,000원에서 500원 된 거잖아요. 그럼 마이너스 90몇 프로란 말이에요.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물려 있는 사람인데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. 10억이나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많이 사면 평단이 확 낮춰집니다. 마이너스 90몇 프로에서 마이너스 뭐 20, 30 정도 되고 그래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난을 쳐가지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평단 작업을 한 다음에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세력 중에서 아니면 그냥 작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하면서 그 지분 싸움 일어날 때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.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 한해서 많이 올라요. 근데 이런 종목은 초보자분들은 하실 거면 진짜 첫날 잠깐 해서 수익 되면 그냥 몇 프로가 됐건 파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의 관심 종목 한번 볼게요. STX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렸죠. 8,000원 종소에서 7,700원 정도에서는 안 밀릴 줄 알았는데 뭐 아마 증시 영향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. 일단 생각보다 많이 밀렸고요. 제가 7,500원, 700원대 사람들한테 사라고 이제 추천해줬는데 좀 더 밀렸어요. 그것도 마이너스시겠지만 뭐 괜찮습니다. 이 가격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은 아니고 오늘 1,220원 그리고 7,220원, 7,180원에 매수해서 수익 1점 몇 프로, 그러니까 살짝 뭐 약수익이죠. 이렇게 해서 일단 털어는 냈어요. 왜냐하면 저는 평단이 8,000원 정도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작업을 이제 조만간이 아니고 계속 할 건데 당분간 좀 하루 이틀 좀 더 볼 수도 있습니다.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찌됐건 7,000원 이하면 그냥 주서 담는 구간이고요. 7,200원에서 7,500원도 괜찮은 가격. 7,500원에서 700원은 양호한 편. 7,700원에서 8,000원 정도면 이 정도도 뭐 괜찮습니다.
8,000원 이후부터는 매수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안전빵은 7,700원 오기 전까지 매수하시거나 이제 평단 작업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에스틱스 중공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렸죠. 변동성 완화 장치인가요? 뭐 10거래일 이때 해가지고 아마 그저께인가 어저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뭐 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좀 더 빼야 될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2580 이 정도에 이제 단기 매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정말 많이 빠지면 2800원인데 3000원 초반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. 이때 제가 단타 구간 그때 보인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요런 모양이 나올까봐 에스텍스도 마찬가지고 그때 안 했던 거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플러스라서 아직 뭐 특별히 건들고 있지는 않은데 3000원 초반에서 3100원 정도까지는 매우 괜찮은 가격인 것 같고요. 좀 밀리더라도 3200원에서 400원 정도도 꽤 양호한 정도. 예, 이 안에서 초단기로 작업하시면 되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에이스도 이제 끝났고 이제 산업은행 공시는 안 나왔는데 전량 매도 아마 나오고 아마 내년 초나 중반에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감자 전으로 하면 감자 8대1로 했는데요. 지금 동전주라고 보셔도 돼요. 뉴프라이드 900원인데 이것보다 더 싼 뭐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매우 싼 가격이고요. 매출만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 종목은 네 많이 올라갑니다.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는 5,000원 한번 찍어줬던 것 같은데 전에 제가 5,000원 초반에 추천 4,000원 후반도 좋고 그래서 요 정도 구간인데 거기서 밀리진 않았는데 여유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. 5,100원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12일날 매각 아마 완료 뉴스 뜰 확률 높은데요. 다음 주 초나 아니면 이번 주말 될 수도 있어요. 조만간 매각 완료 뉴스 뜰 때 최소 5,6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니까 미리 사셔도 괜찮습니다. 일단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안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여기 신규를 찍어야 되고 추가 유상증자도 나올 거라서 또 올라도 좀 이 종목만큼은 또 다시 제자리나 아니면 그 정도 5,600원에서 6,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정리하시고 나중에 정리됐을 때 다시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저항 뚫고 올라갈 뻔했는데 이게 2620원 50원 이 정도가 저항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증시 영향도 있겠으나 원래 이 정도에서 잠깐 꺾여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. 2800원 정도 지켜주다가 밀렸습니다. 또 다시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추매도 나쁘진 않은 구간입니다. 2520 이하가 좋긴 한데 이 정도도 괜찮아요. 이 정도에서 모아 가셔도 됩니다. 12월 달에 김수현 씨 재계약 예정인데 안 되면 아마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. 2500원, 4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고 재계약 되면 바로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. 네.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.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악재가 떴죠. 뭐 여기 뭐 검찰에서 조사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뉴스에도 그냥 100만 달러라고 하면 되는데 0.01억 달러 뭐 손실을 봤다고 분기보고서 발표에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고 회복하는 듯 하나 저는 이날 그냥 매도했습니다. 뭐 많지는 않아서 뭐 쉽게 털 수도 있었는데 상장 폐지 확률도 제법 높고요. 예전에도 1000원 밑에서 급등 나왔기 때문에 급등 확률도 있어요. 아마 2년 전 이때도 이 정도에서 몇 배 올랐기 때문에 또
5천원 만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검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리고요.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 가격 매수하셔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역시나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. 저 내년에 볼 예정이고요. 일단 구경하다가 단타 구간 나오면 잠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예수금 문제로 좀 오늘 사실 제가 2480원에 저번 영상 올릴 때 매수했다 그랬죠. 그래서 이날 절반 매도했고요. 가지고 있다가 팔까 말까 고민 어저께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그냥 증시도 좀 안 좋긴 한데 예수금 확보차 해서 저 가지고 있던 양에서 한 70-80 정도 정리했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-90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비중은 많이 작아졌고요. 제가 또 싫어하는 모양입니다.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애매한 모양이고요. 일단 이때 차트가 좀 틀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비중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매도했기 때문에 여유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. JST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주주 악재 있고 머싱시도 그렇고 요즘에 또 트럼프도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. 이 종목은 뭐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게 없고 일단 재무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만 잘 해결되면 5천원까지는 무난하게 그 이상도 올라오겠지만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푸른 기술이 14,000원대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14,100원 이 정도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 혹시라도 북미 대화 그 전혀 이렇게 실무 회담이라도 12월 달에 열리지 않으면 또 한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어요. 뭐 5,000원까지는 좀 무리겠지만 7,000원에서 한 8,9,000원까지 그래서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단기 대응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요 가격도 괜찮으니까 요 가격에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. 일단 호재성 기사 하나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. 윗골이라도 한번 일단 거래량 최근에 좀 터져준 거 그리고 트럼프가 예전에 철도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느낌상 이 회사도 재무 괜찮고요. 푸른 기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키오스크 관련 주이기도 해서 그쪽 관련해서 테마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전 매수 안 했습니다. 최근에 증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매수할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선별적으로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, 푸른 기술도 아직 매수는 안 들어갔고요. 지금 들어가기도 좀 애매해서 보고 있습니다.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3,000원 정도 오면 매수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은 다른 종목 때문에 매수 안 하고 있고요. 증시가 안 무너졌는데 이 정도 가격이었으면 제가 아마 오늘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더 인트로메딕도 차트가 좀 더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. 급등 나올 확률도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. 한국화지 유비 같은 경우는 뭐 증시랑 뭐 크게 상관없이 좀 뭐 비슷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전에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. 힐릭스미스는 좀 많이 떨어졌죠. 많이 떨어졌지만 박스권 이 안에서는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예전에도 한 8만원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10만원 정도에 매도하시는 거를 이제 뭐 초단기로 아니면 단기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일단 9만 저 같으면 9만 5천원 7천원 정도의 매도를 할 것 같아요. 아마 이 구간 매수를 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느낌상 한 7만원대까지는 올 것 같은데 증가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목표는 10만원이었는데 이 저항에서 좀 여기가 시가 고가가 10만원이기 때문에 9만 5천원 7천원 정도 목표 잡는 게 그래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수성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
다시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증시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. 패스하겠습니다. YG 엔터가 23,000원대 한번 찍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분들은 이때 들어가셨어야 되고 지금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빅뱅이 뭐 GD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YG 매출의 80-90%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. 네,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. 네, 거의 옛날 초창기랑 비교했을 때도 낮은 가격이잖아요, 그죠? 거의 3만원 이상은 거의 뚫어줄 확률 매우 높기 때문에 여유 되실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화천기계 보겠습니다.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죠. 이날 고가 3,200원, 이날 종가 3,200원, 거의 뭐 맞춘 듯이 이날이 이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느냐 마느냐, 이날은 구속된 날입니다. 그래서 횡보 나오고 있다가 이날 어느 정도 좀 털긴 털은 것 같은데 여기 있던 물량을 흡수해서 지금 더 팔아서 모아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때 그냥 털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올렸다가 턴 걸 수도 있습니다. 뭐 제가 세력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 조국 테마가 맞는지 아닌지 뭐 이렇게 사람들 말도 많은데 어찌됐건 엮인 종목이다 보니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7일 정도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지금 재판 기일인가요? 무슨 변론하고 뭐 공소장 변경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검찰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지금 판사님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재판도 없어질 수 있다. 모든 건 아니고 두 개의 공소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기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과했다라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탄력받는데 아주 좋은 호재거리겠죠. 주식하는 분들한테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손을 안 대고 있는데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나올 것 같아요.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뭐 재판에서 실형 뭐 더 이렇게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바닥 이라고 하면 2200, 300 정도가 될 것 같고요. 그 정도까지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가격도 괜찮아요. 2600원대 사서 2800원에서 900원 사이 매도 초단기로 봤을 때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. 증시 빠진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요 가격대 메리트는 있어요.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완전 밀렸죠. 안 밀렸어야 되는데 원래 제가 바닥도 요 종목도 2300-200원이라고 제가 말씀 전해드렸는데 좀 그 구간은 맞습니다. 근데 지금 사기는 좀 애매해요.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밀렸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노려볼 생각이고요. 제 평단 26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단계. 네, 증시 좀 회복되고 차트 모양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IHQ 같은 경우도 사실 추매도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요. 중장기로 가져갈 거라서 일단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증시 상황 보고 대응할 텐데 여유가 제가 좀 다른 종목에서 생기면 이 가격이면 이제 추매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. 네, 좀 더 보겠습니다. S모 같은 경우는 악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쉽게 얘기하면 돈을 보내야 되는데 연기를 했어요. 뭐 돈이 아직 뭐 어디서 마련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현금이 안 돌아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12월 19일까지 납입을 하면 되는데 연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또 연기를 또 하면 이제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거의 요 가격 보신다고 보면 돼요. 1300원 혹은 그 이하. 이게 안 나와 주길 이제 바래야겠죠. 일단 제가 이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매수를 좀 했어요. 1600원대 해서 이거 일단 19일까지니까 좀 더 빠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초단기로 1700원을 이제 목표로 잡았습니다. 근데 어저께 1790까지 올랐는데 제가
매도를 못 눌러가지고요. 일하느라고. 그래서 못 팔았고,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. 매도하고 초단타 구간이 좀 보였어요. 뭐 이렇게 뭐 다른 분들은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타 구간 보여서 1600 중반 찐 1670-75에 매수해서 1700-1705에 매도 했습니다. 수익 얼마 안 되긴 한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주워 먹으면 괜찮아요. 일단 1700원 이 기준이었는데 1650 정도 잡고 1500 초단기로 단타를 들어간다면 1500원대 매수해서 1640-50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늘 보니까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일단 19일날 납입인데 그 전에 납입하는 경우도 있어요. 미리 한 하루 이틀 정도, 빠르면 뭐 일주일 전에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납입되는 거에 따라서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윗꼬리일 확률 제법 있으니까 추매하셨던 거 미리미리 매도 거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네.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길어졌는데 장이 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좀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이 정도 빠졌으면 또 올라올 겁니다. 뭐 진짜 많이 빠져도 뭐 1900 후반, 코스닥은 550 정도겠죠. 뭐 항상 똑같듯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스권 뭐 떨어져야 그 정도고 오르면 2100이나 2200, 코스닥은 뭐 700에서 750, 진짜 많은 800 정도. 맨날 박스피인데 떨어질 때가 되긴 돼서 떨어진 것도 있어요. 12월 달은 배당주도 있고 하니까 중반 후반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힘내시고 네,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.